PC와 태블릿을 연결하기 위해선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진처럼 케이블에 해당 모양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PC 전면이 아닌 색깔 상관없이 후면에 꽂아주시고 태블릿과 연결해 주세요. 태블릿과 케이블을 연결하신 분들은 태블릿의 잠금 해제, 상단바를 내린 뒤 USB 메시지가 보이는지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케이블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케이블 구매는 영상 설명란에 태그에서 올려드렸으니 롬 설치, 프로그램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압축이 해제된 폴더를 클릭, 우클릭, 잘라내기를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에 시작 버튼 클릭, 내 PC를 입력한 다음 엔터, 로컬 디스크 C로 이동합니다. 키보드 컨트롤 V, 폴더가 이동되었으면 성공입니다. 사진과 같이 에러가 보일 경우 고정 댓글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에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프로그램 개발과 태블릿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압축 파일을 클릭, 우클릭, WF기를 클릭, 압축이 해제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폴더에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주세요. 압축 해제를 하는 중 위와 같은 에러가 보일 경우 확인 버튼 클릭, 취소를 누른 다음 창을 닫고 압축이 해제된 파일을 클릭, 우클릭, 삭제합니다. 인터넷을 실행한 다음 반디지 또는 7집을 검색,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반디지 같은 경우 무료 에디션을 선택합니다. 체크를 해제한 뒤 동의 및 설치 버튼을 클릭, 닫기 클릭, 좌측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 창을 닫고 다시 압축 파일을 클릭, 우클릭, WF기를 클릭해 주세요. 위와 같은 에러가 보일 경우 폴더 명에 한글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태블릿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폴더 클릭, 우클릭, 이름 바꾸기, 영상과 같이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MTK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USB 드라이버 폴더, MTK 드라이버 폴더,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영상과 같이 따라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성공입니다. 만약 동일한 에러가 출력되는 경우 태블릿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전원을 켜기 전 볼륨 상 하 버튼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켠 다음 화면이 켜진과 동시에 전원 버튼, 볼륨 상, 볼륨 하 버튼 3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영상과 같은 화면이 보이면 볼륨 하 버튼을 5번 누른 뒤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면 볼륨 하 버튼을 1번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과 같이 좌측 하단에 글자가 보이면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블릿에 패스트 부트로 설정하는 중에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검은색인 경우
태블릿과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장치 관리자를 보면 포트가 프리로더로 인식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장치 관리자 창을 보면서 프리로더가 해제될 때까지 태블릿의 전원 버튼 볼륨 상, 볼륨 하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일반 USB 포트로 인식된 다음 3초 뒤에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태블릿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제가 되었다면 태블릿을 켜고 다시 패스트 부트를 시도해주세요. 태블릿에 패스트 부트를 했음에도 기타 장치에 안드로이드가 보이지 않아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보이면 문제가 없으니 진행해 주세요. CMD 창에 키보드 컨트롤 F를 눌렀을 때 에러 문자가 보이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화살표 위 방향을 꾹 눌러주세요. 맨 위로 이동한 다음 커런트 슬롯에 영어가 A인지 B인지 확인하고 자막과 같이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분들은 커런트 슬롯 값이 A면 B를, B면 A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A였기 때문에 B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자막과 같이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세요. 벽돌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선 백업 파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치 관리자 창에 포트를 더블 클릭한 뒤 태블릿의 볼륨 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새 포트가 인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리로더 장치가 인식되었으면 리드백 폴더에 키보드 컨트롤 A 그 다음 키보드 컨트롤 C를 누릅니다. 뒤로 가기 버튼 클릭. 태블릿 저장 장치와 일치하는 폴더로 이동한 뒤 키보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파일이 이동이 되었다면 뒤로 가기 버튼 클릭. 오른쪽 스크롤바를 내려서 SP 플래시 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태블릿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XML 항목에 Choose를 클릭. 태블릿 저장 장치와 일치하는 폴더를 클릭. 다운로드 에이전트 폴더 안에 플래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스크롤바를 내려서 LKA DTBOA 그리고 LKB DTBOP만 선택합니다. 선택을 했다면 좌측 상단에 오토 디텍트의 체크, 오토 리부트의 체크, 옵션은 다운로드 온리를 클릭. 다 되었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OK 체크 표시가 보이면 우측 상단 X 표시를 클릭합니다. 만약 PC에서 패스트 부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태블릿의 리커버리 화면이 보이면 패스트 부트를 스킵해주세요. 태블릿의 리커버리 모드가 보이면 볼륨 아래 버튼을 눌러 팩토리 데이터 리셋을 선택,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한 번 더 볼륨 아래 버튼을 눌러 팩토리 데이터 리셋으로 이동,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리커버리 모드가 보이지 않는다면 패스트 부트로 부팅해야 합니다. 장치 관리자 창을 띄우고 포트가 한번 깜빡일 때 태블릿 볼륨 업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다음 두 번 깜빡일 때 태블릿의 화면이 보이면 볼륨 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면 볼륨 아래 버튼을 눌러 패스트 부트로 설정합니다. 프로 인포 파일에 국가 코드를 소문자로 입력 후 태블릿에 다운로드하면 벽돌 상태가 되니 필수적으로 대문자로 입력 후 다시 시도해 주시고 레노버 로고가 무한 부팅에 걸린 상태라면 태블릿의 전원 버튼, 볼륨 상, 볼륨 하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태블릿의 전원을 종료한 뒤 프리로더로 설정해 주시고 대문자로 수정한 프로 인포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후원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